모든 버튼은 터치식으로 작동됩니다. 단 세탁 상태 및 알림 표시 창 및 표시 등은 터치가 되지 않고 상태만 표시됩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조작 다이얼을 돌려 코스 또는 옵션 기능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튼을 눌러 이전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메뉴를 선택하거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일시정지 버튼을 1초 동안 눌러 세탁을 시작하거나 일시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상태 표시창으로 세탁이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남은 세탁 시간 또는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코스는 표준, 인공지능 세탁, 이불, 행군 플러스 탈수, 통살균 코스로 5개의 기본 코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신큐 앱에 사용자 맞춤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가능한 코스가 있습니다. 자동 세제함의 자동 투입 기능을 사용하면 세탁 중 액체 세제와 섬유 유연제가 정해진 양으로 투입됩니다. 세제함을 천천히 꺼내주세요. 저장통의 뚜껑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열어주세요. 저장통은 액체 유연제통과 액체 세제 저장통이 각각 있습니다. 액체 세제를 우측 저장통에 넣고 액체 섬유 유연제를 좌측 저장통의 맥스선까지 넣어주세요. 분말, 시트, 젤 타입의 세제와 섬유 유연제를 저장통에 넣지 마세요. 저장통의 뚜껑을 닫고 완전히 닫힐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닫아주세요. 세제함을 지품에 넣고 천천히 닫아주세요. 필요에 따라 자동 투입 기능을 끈 후 세제 유연제 칸에 세제와 섬유 유연제를 넣으세요. 조작 다이얼을 돌려 설정으로 진입하세요. 조작 다이얼을 돌려 세제 투입량과 유연제 투입량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조작 다이얼을 돌려 꺼짐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저장하세요. 세제함을 천천히 꺼내고 세제 또는 섬유 유연제를 세제 유연제 칸에 투입하세요. 세제함을 제자리에 넣고 천천히 밀어 닫아주세요. 신큐앱 내에서 자주 사용하는 코스만 선택해 나만의 코스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품 코스 옆에 편집을 선택해 주세요. 제품 코스에 고정된 표준 통살균 코스를 제외하고 45개의 추가 코스를 목록에 넣거나 뺄 수 있습니다. 제품 코스 목록에서 마이너스가 앞에 붙은 코스는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추가 가능한 코스에서 플러스가 앞에 붙은 코스는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코스 목록 편집 완료 후 저장을 누르면 신큐에 저장되며 세탁기 본체에 코스 목록이 저장됩니다. 코스를 누르면 전체 코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코스별 목적과 에너지, 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 자동 최적화 설정이 되어 있으면 코스 순서가 사용 패턴에 맞춰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코스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코스 자동 최적화를 해제하세요. 아이콘을 드래그하면 코스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코스 목록은 최대 20개까지 편집 가능합니다. 신큐앱을 이용하여 LG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세탁 코스를 추가 편집할 수 있습니다. 세탁을 눌러 세탁물의 오염 정도에 따라 안함, 적은대, 표준, 강력, 애벌, 불림 6단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구 말에 2회를 눌러 안함, 1회, 2회, 3회, 4회, 5회로 횟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탈수 아래 강을 눌러 안함, 섬세, 약, 중, 강, 건조 맞춤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온도 아래 40도씨를 눌러 냉수, 30도씨, 40도씨, 60도씨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제수와 물이 세탁물에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최적의 각도로 5방향에서 분사하여 세탁과 헹굼 시간을 줄여줍니다. 세탁이 끝나고 세탁물을 바로 꺼내지 못해 생기는 구김을 방지하기 위해 세탁 종료 후 일정 간격으로 드럼통을 회전시켜줍니다. 신큐앱 내에서 원하는 코스명과 코스, 옵션을 설정한 나만의 코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큐앱 내에서 세탁기를 선택하세요. 유용한 기능에서 나만의 코스 관리를 선택하세요.
나만의 코스 관리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나만의 코스 이름을 작성해주세요. 코스를 선택 후 변경할 옵션을 선택 후 저장을 누르면 제품에 새로운 코스가 추가되며 이후 세탁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코스 삭제는 나만의 코스 관리 목록에서 오른쪽 상단 휴지통 아이콘을 눌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의류, 색상, 오염도에 따라 의류에 적합한 코스를 추천해드립니다. 세탁기 화면에서 맨 아래로 내려 런드리 마스터를 선택해주세요. 코스 추천받기를 선택해주세요. 일상복, 잡화, 속옷류, 섬세 기능성 의류, 홈패브릭, 팻중, 세탁물에 해당하는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세탁물의 상태에 맞는 색상과 오염도를 선택 후 코스 추천을 선택해주세요. 추천되는 코스를 확인 후 코스 선택을 선택해주세요. 세탁기의 전송을 선택하면 세탁기에서 알림음이 울리며 이후 추천받은 코스로 세탁을 할 수 있습니다. 통살균 시작을 위해 세탁기 안을 비운 후 세탁조 클리너 제품을 준비해주세요. 세탁기 전원을 켠 후 싱큐앱 내 세탁기 선택 후 유용한 기능을 눌러주세요. 통살균 코치를 눌러 세탁한 횟수를 확인 후 통살균 시작을 눌러 시작해주세요. 사용하는 세제 등록 및 세제와 유연제 투입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제 관리를 눌러 세제를 등록하거나 투입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탁물의 오염도에 따라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유연제를 눌러 세탁물의 양에 따라 기준 투입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